할렐루야, 김수남 권사와 2021년 성경 일독 통독하기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읽기 166일째입니다. 2021년 6월 15일 화요일이고요. 저희가 오늘 읽을 말씀도 세 편입니다. 시편 65, 66, 67편. 이렇게 세 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65편에 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정말 찬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집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또 창조 구원에 대한 찬양도 있고요.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 추수도 잘 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해준 그 복에 대한 감사 찬양이 또 65장에 나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 감사한 그 마음이 이렇게 쓰여 있고요. 또 정말 그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찬양이 참 더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한 해 동안 풍요롭게 결실을 맺게 해주신 거에 대한 그 감사 찬양이 나오는데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정말 그 감사 찬양하는 것들을 또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66편은 참 더 평화로운 또 시라고 저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시에서는 정말 다윗이 항상 이렇게 쫓기고 어려운 중에 그 막 참회시, 뭐 간구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중에도 66편은 참 이렇게 평화가 느껴지는 그런 평화로운 느낌이 드는 시입니다.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는 그런 시고요. 또 이 시를 통해서 저희도 구원받은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또 위엄을 더 찬양하는 그런 부분을 또 배우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한 것이 참 도전이 됩니다. 네, 그리고 67편은 정말 그 3절과 5절이 또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만큼 67편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찬양했던 모습들을 오늘 저희가 또 이 세 편 읽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루어가신 일들을 또 경험하며 또 간증하고 높이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읽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65, 66, 67 이렇게 세 편 읽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정말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항상 어떤 순간에도 찬양하게 하신 그 모습들 보면서 저희도 또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시고 또 늘 함께 하신 주님을 더 높이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시편 65편부터 읽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 성경 책을 이렇게 비춰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다윗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5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위엄이 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10절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며 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편 66편입니다.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5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셸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15절입니다.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 하셨도다. 아멘. 이제 67편입니다.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희 오늘 이렇게 65편, 66편, 67편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은혜로 계속 시편 말씀을 읽게 하시고요. 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이 귀하고 또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내일 또 말씀 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68, 69, 70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이 보이게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제 얼굴 나오는 영상 밑에 넣고 하는 거를 아직 잘 못해서요.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을 직접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제가 들고 아무래도 읽으니까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영상 오늘 하는 것도 한번 봐보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좋을지요. 네, 영상 또 저희 캐나다 풍경을 담아서 함께 올려보기도 하고 또 몇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복된 하루 은혜 안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또 우리가 더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높이는 좋은 하루 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예, 내일 또 말씀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